경영 전략과 임차 상인의 권리, 노무 지식 등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리더스 아카데미. 3개월여간의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18기 리더스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경기 침체 속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제18기 리더스 아카데미 수료식. 이 자리에는 최병렬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정일 부장을 비롯해 소상공인회 임원들과 50여 명의 리더스 아카데미 18기 수강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최병렬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절과 서비스, 품질 경쟁이 중소기업 대기업과 경쟁할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절과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중기업, 대기업을 능가하는 우리 여러분 기업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서 함께 뛰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 참여, 경청, 배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장사꾼이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임차상인의 권리, 절세와 세무 위험 관리, 경영 전략 등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